안녕하세요, 태풍TV입니다. 지금 배추를 심은 지가 한 달여 정도 된것 같아요. 8월 중순에 심었는데, 배추들이 성장을 어느 정도 많이 했습니다. 올해는 비도 좀 많이 왔고, 쉽고서 날씨도 따뜻하고 해가지고, 배추 성장이 폭풍 성장을 했습니다. 한 5, 6일 전에 1차 추비를 했고요. 요소 비료하고 완숙된 퇴비를 포기 사이에다가 줬습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아직 다안 녹았죠? 예, 복합 비료도 살짝 주고요. 그래가지고 지금 배추들이 이렇게 잘 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이제 고추 이렇게 쫙 뽑았습니다. 고추도 한 130여 포기를 심었는데, 올해 한 45근 정도 땄어요. 고추 키는 비료를 그렇게 세게 넣거나 퇴비나 비료를 세게 넣지 않고, 특별하게 관주는 이런 건 하지 않고, 구멍 뚫어서 살짝 퇴비 넣어주는 정도. 근데 올해 여름에는 비가 많이 안 왔죠. 대신에 탄저병 같은 거는 많이 안온 대신에, 성장은 폭풍 성장은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고추 품종이 좀 과피가 좀 두꺼운 녀석이 걸려가지고 근수는 좀잘 나왔어요. 네, 일단 이제 배추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 또 고추 얘기는 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추비를 해서 배추가 지금 상당히 커진 상태입니다. 요맘때 정도 되면은 이제 낮에는 굉장히 뜨겁고 밤에는 쌀쌀하기 때문에 배추들이 폭풍 성장할 시기예요. 그러면 요때 되면은 어떻게 되냐? 이제 이 벌레들이 이제 극성을 부릴 때입니다. 이제 빨리 번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날이 추워지기 전에 번식을 해야 돼가지고 굉장히 이제 요즘에 이제 이런 배추나 이런 거풀 같은 거는 억세져가지고 잘안 먹어요. 그래가지고 이런 배추 등을 굉장히 지금 갉아먹을 때입니다. 보시면 이렇게 갉아먹었죠. 갉아먹고 똥도 싸질려고. 네, 지금 이런 식입니다. 많이 갉아먹었죠. 그래서 이제 방제를 해주셔야 되는데, 어떤 방제를 해주느냐, 요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요즘 시기에는 이 청벌레들이 이제 많이 생깁니다. 청벌레라고 하면은 나비 같은 거, 배추 흰나비나 뭐, 큰 나방류라든지 아니면 작은 나방류, 배추 좁나방 같은 거 등등등 해가지고 나방류들이 이제 알을 까게 되는데, 요 녀석들이 이제 꿈틀꿈틀 기어다니는 애벌레죠. 요런 녀석들이 이제 여기 붙어서 이제 새로운 난 잎들을 갉아먹습니다. 보통 요 약을 하나 추천해드리면, 범용적으로 많이 쓰는 게 에이팡 같은 약제를 많이 사용합니다. 에이팡 같은 경우에는 특정 한 가지 벌레만 아니라 나방류, 총체벌레, 온실가루이, 뭐, 응애류, 뭐 해가지고 등등등 여러 가지 녀석들이 죽는 그런 종합약제입니다. 대신에 나방이 죽기도 죽지만 조금 약해요. 그 녀석하고 같은 레벨에 있는 게 이제 닥터펌, 카피펌이죠. 에이팜이 오리지널이고, 에이팜이나 레전드 뭐 이런 아마멕틴 계열의 이런 약제들이 많이 사용하는데, 나방을 죽이기에는 조금 약해요. 이좀 튼튼하고 큰 녀석들은 잘안 죽거든요. 그럴 경우에 이제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게 알타코어 요다 아니면 요꼭 그거 아니더라도 나방 전용 약제를 달라고 하세요. 농약방에 가서 나방 전용 약제를 달라고 하면 그 약제들이 나방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대신에 그 녀석들은 다른 벌레들은 잘안 죽어요. 보면은 목화, 바둑명 나방 뭐 해가지고 등등등 해서 그 작용 기작에 작용하는 그런 벌레들 목록 리스트를 보면은 거의 대부분 나방으로만 써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녀석들을 섞어서 이 방제를 해주셔야지만이 깨끗하게 배추를 온전하게 키우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이제 주의해야 될 점이 너무 작아서 안 보일 거예요. 배추좀나방이 좀 전에 날라다녔는데 굉장히 춥살만한 그런 나방이거든요. 파, 저는 대파에 굉장히 저 구멍이 뚫려서 그 나방이 붙는 게그 배추좀나방, 이거 파밤나방, 배추좀나방도 있고 파밤나방 같은 거, 작은 계통, 그것도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요때 또 조심해야 될 것이, 이제
요게 이제 이렇게 배추들이 이제 잎에 속이 차면서 이제 서서히 이제 속이 안에 내용물이 꽉찰 겁니다. 그때 조심해야 될게 진딧물을 방제를 꾸준히 해주셔야 돼요. 이게 지금이야 이렇게 벌어져 있어서 방제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여기 한두 마리가 붙어 있는 상태에서 이제 점점 더 추워지면 이렇게 결구가 이제 붙기 시작할 건데, 이러면 약을 뿌려도 약이 속에까지 침투가 잘안 돼요. 그러면 나중에 진딧물이 이속 안에서 이 결구된 상태에서 안에서 번식을 해가지고 새카맣게 그냥 나중에 김장하려고 잘라보면 그냥 새카맣게 안에 그냥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은 뭐 진을 먹다가 주는 건 아니지만 솔직히 그 벌레 막그 새카맣게 킨거 그거 먹고 싶은 생각이 별로 안 들잖아요. 그래서 깨끗하게 배추를 키우시려면 이때부터 진드물약을 수시로 이렇게 같이 요거 배추나방 애벌레 같은 거 잡는 거 약을 할때 뿌려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야지만이 나중에 깨끗하게 유지해서 드실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게 요즘에 이제 요거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한낮에 뜨거워도 시들지가 않는데 낮에 이게 시드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다가 밤에 되면은 이게 이파리가 다시 생쌍해지고 요런 경우가 있는데, 아 요런 거는 왜 그런지에 대해서 한번 또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게 시든다는 이유는 이 배추 내에 수분이 제대로 공급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원인을 이제 한번 살펴보죠. 수분을 어디서 흡수합니까? 바로 뿌리 쪽이죠. 뿌리가 어떠한 원인에 의해서 물을 제대로 흡수를 못하는 겁니다. 첫째로 그 원인을 한번 이제 살펴보면 염류장애에 의해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염류장애가 세지면 이 밸런스가 이제 땅에 있는 그 비료의 성분의 농도가 높으면 이 물을 원활하게 흡수할 수 없습니다. 낮으면 염류 농도가 낮으면 원활하게 흡수가 가능하지만 또 너무 낮으면 성장이 좀덜 되고 높으면 한낮에 강하게 뜨거울 때는 이파리를 식혀줘야 되기 때문에 그 물의 흡수량이 많아야 됩니다. 근데 염류 농도가 높기 때문에 물을 다량으로 흡수를 할 수가 없어요. 뿌리가 그 적정한 농도 이상에서 그 이상의 물을 흡수를 할수 없는 겁니다. 이게 농도가 낮아야지만 쭉쭉 빨아올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얘가 시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뿌리가 이제 습해 물을 너무 많이 주셔도 또 시들 수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물을 많이 줬는데 왜 시드냐 하는데, 물을 너무 많이 주면은 뿌리도 살아있는 생명입니다. 이 이파리도 그렇지만 뿌리 쪽 땅속에 박혀있는 것도 살아있는 생명이기 때문에 잎이 호흡작용을 하듯이 그 땅에 속에 있는 뿌리도 호흡작용을 해야 됩니다. 근데 물이 꽉차 있어서 공기가 없어. 그래서 호흡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뿌리가 죽습니다. 뿌리가 완전히 죽을 수도 있고 아니면 비실비실 마탱이가 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얘가 제대로, 그러면 잔뿌리나 이런 것들이 상하고 갈색을 변하면서 뿌리가 굉장히 약해지고 그러면서 물을 제대로 흡수를 할 수가 없어요. 물은 풍요 속의 빈곤이죠.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려서 물 먹고 죽는 거와 똑같아요. 사람은 물을 먹고 당연히 먹고 살아야 되지만 물에 빠져서 숨을 못 쉬면 죽는 거하고 똑같아요. 얘도 물 너무 많이 흙속에 너무 많이 주면은 습해를 입어가지고 뿌리가 상하고 그러면 물을 제대로 빨아먹을 수가 없어가지고 예 시듭니다. 그런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뿌리가 어떠한 병이나 해충에 의해서 공격을 받아가지고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이게 바로 이제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뿌리혹 선충. 하여튼 뿌리에 혹이 생기는 증상인데 이게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선충이라고 해가지고 뭐 제가 이제 요번에 영상 올린 것도 있는데 거기에 선충이라고 해서 조그만한 기생충 같은 게 있습니다. 투명한 뭐 성충 성 그러니까 컸을 때 성충이 됐을 때한 1mm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런 녀석들인데 걔네들이 어떻게 하냐? 뿌리에다가 그 주둥이를 꽂아가지고 거머리처럼 흡주부를 합니다. 그러면 그 부분이 감염이 되고 균이나 이런 거에 감염이 되면서 그 부분이 이제 우리도 사람도 상처가 이렇게 나면은 부풀어 오르고 이런 그런 체질이 있고 막 그렇잖아요. 그리고 크게 수술 같은 거 하면 그 부분이 막 이렇게 부풀어 오르잖아요. 그렇지만 얘도 그 부분이 부풀어 오릅니다. 혹처럼. 그러면서 더글더글더글 이렇게 해지거든요. 그러면서 뿌리가 기능을 상실하고 영양분을 제대로 흡수를 못하고 중간에 뺏겨버리니까. 그러므로 해서 전체적인 전체적인 성장세가 떨어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그런 경우에도 심하면 죽을 수도 있고요. 그런 경우에도 이제 이렇게 낮에 씻을 수 있고, 또 요게 이제 그 벌레뿐만 아니라 균에 의해서도, 이 배추 같은 경우는 균에 의해서도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균이 침투하면서 이게 방어 기작으로 해서
그 부분이 이제 막 부풀어 오르고 그래 가면서 또 뿌리 기능을 상실해서 시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혹시 죽거나 너무 성장이 더딘 녀석들을 뽑아 보면 뿌리가 매끈해야 되는데 뿌리에 혹이 더글더글더글 이렇게 동글동글 이렇게 맺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연작을 피해 주시고 다른 밭에다가 다음에 심든지 아니면 토양소독제 같은 그런 걸 갖다가 미리미리 방제를 해 주시든지 아니면 선충약 같은 거를 미리 해 가지고 토양을 좀 이렇게 방제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냥 심으면 그 다음에 다시 그런 증상이 나타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일단 배추가 시드는 경우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렸고요. 요거를 좀 주의해 줘서 그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주 간단한 거, 요 하나를 빼먹었는데요. 물을 너무 안 줘도 시듭니다. 뭐야, 염류가 떠나서, 이 토양에 물이 없으면 당연히 물이 없으니까 못 빨아먹겠죠. 다른 거다 정상인데, 물을 안 줘도 시듭니다. 예, 그러니까, 적정한 토양 수분. 이렇게 제가 예전에 한번 영상에 찍을 때 올려드린 게 있는데, 딱 손을 집었을 때, 촉촉한 기가 유지되는 정도의 그 수분 정도는 항상 유지시켜 주셔야지, 정상적인 생명은 된다. 적정한 물을, 수분을 유지시켜 준다는 거. 예, 그거는, 예,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이렇게 옆에 배추는 지금 이만한데 같이 심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끝에 부분에 이렇게 안 크는 녀석들이 있습니다. 이런 녀석들이 왜안 크냐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을 해볼 텐데요. 저도 이거는 전문가가 아니라서 이런 건 복합적인 영향에 의해서 지금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일단 한번 제 그냥 생각을 얘기해 보겠습니다. 한번 이거는 그걸로 토론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만약에 이게 염류장애로 이게 배추가 크지 않았다면은 제 생각에 이제 첫 번째 이유로 염류장애에 의한 성장 저해입니다. 흡수를 제대로 못해서 그럴 경우에는 이 배추 이파리가 새카매져야 됩니다. 왜냐? 물을 못 빨아먹기 때문에 이런 생산한 영양분이나 이런 것들이 여기 농도가 올라져서 보통 이런 염류장애에서 생장을 못하게 되면은 이파리가 굉장히 새카매게 되거든요. 근데 얘네들은 새카매지가 않아요. 그래서 염류장애에 의한 성장 더딤은 아닌 거로 지금 생각이 들고요. 둘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게 이게 붕소가 부족하면은 이 새잎의 출현이 늦어집니다. 새잎이 발생이 안 돼요. 제가 지금 추정한 건 그거거든요. 여기에서 한 단계 더 심해지면 이제 얘네들은 뻗습니다. 더 이상 성장 안 하고. 그래서 요런 경우 이제 붕소 같은 경우 이제 배추 같은 경우는 심기 전에 기비로 거의 대부분 붕소를 넣어줍니다. 아니면 나중에 추비로 붕산을 물에다 녹여가지고 한번 뿌려주든지 연매십을 해주든지 두번 정도 해주셔야 돼요. 근데 얘네들이 지금 끝에 있고 해가지고 제대로 못 얻어먹은 것 같아요. 저희 같은 경우는 붕사를 여기다 기비를 안 넣고 나중에 물에다 붕산을 녹여가지고 이렇게 추비로 주는 개념이거든요. 근데 여기는 좀못 얻어먹은 것 같은 게 있어요. 근데 지금 버섯은 만약에 지금 얘가 그런 벌레나 뿌리가 이런 게 공격을 받았다면 얘네들이 테두리나 탔을 때 지금 탄 흔적이 하나도 없어요. 깨끗해요. 근데 성장만 못하고 있어요. 새 잎의 발현이 안 돼요. 그 얘기는 얘는 지금 붕소 부족에 의한 성장 저하 현상이다라고 지금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미 지금 이제 얘네들을 따라가기는 좀 힘들 수도 있지만 뭐 중태기 배추까지는 만들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붕소를 한번 얘네들을 연면식을 해주든지 물에 좀 타가지고 한번 접어가지고 한번 관찰을 좀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가 뭐 비료기가 없어서 못 컸을 수도 있어요. 뭐 단순하게 너무 비료가 없어가지고 아니면은 이런 데 보면은 지금 흙이 딱딱하거든요. 이게 너무 막 이렇게 다져진 데다 심으면은 또 뿌리가 제대로 활착을 못 해가지고 못 크는 경우도 이렇게 발생을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지금 연한 거나 이런 거 봤을 때는 새잎이 발현 안 되고 한 거는 붕소 결핍이고 비료는 여기 복합비를 좀 줬기 때문에 바로 옆에 줬는데 못 크는 거는 약간 그런 영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저 배추 요즘 시기에 배추에서 그러니까 병해충에 대해서 주의할 점과 그리고 배추가 요즘에 뜨겁고 낮에는 뜨겁고 밤에는 시원한데 낮에 시들어지는 경우 왜 시들까에 대해서 한번 더 얘기해 보고 또 저렇게 성장이 좀안 되는 녀석들은 왜 성장이 안 될까에 대해서 좀 한번 얘기를 해 봤습니다. 뭐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여러분들이 계속 그한해한해 농사를 텃밭 농사를 지시면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면서 일지 쓰세요.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어떤 결과가 나왔다 하는 것을 이렇게 검토를 하시면서 계속 자기만의 노하우를 만들어 가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이제 방제를 해주실 때 칼슘제 같은 거를 좀 섞어서 넣어주셔도 좋습니다.
지금 기비로 칼슘제를 넣어주셨다면은 뭐 추비까지 이렇게 옆면시비까지는 뭐 그다지 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이제 추비로 기비로 많이 안 넣으시는 분들은 예, 조금씩 어차피 옆면시비로 들어가는 칼슘량은 굉장히 소량이에요. 그리고 흡수도 그렇게 잘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농약 방지하실 때 같이 칼슘제도 좀 섞어서 넣어주시고 만약에 봉소를 옆면시비 하신다면은 칼슘 6에 봉소 1. 아니면은 칼슘 10에 봉소 1, 뭐 이런 비율로 해가지고 봉소도 같이 넣어주시면 칼슘과 봉소 흡수율이 같이 상호작용으로 굉장히 빠르게 잘 되게 도와줍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